자, 안녕하세요. 글로벌모터즈 김정희입니다. 오늘 지난 편에서 알아보았던 국산차 하반기 어떠한 신차들이 남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았고, 오늘 저와 함께 남은 하반기 동안 수입차에서는 어떠한 신차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하나씩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구독과 좋아요 정말 부탁드립니다. 수입차도 정말 하반기 많은 차량들이 지금 줄 서 있어요. 뭐 벤츠부터 해서 BMW, 아우디, 뭐 제규어, 뭐 지프부터 해서 많은 차량들은 아니지만 그래도 굵직굵직한 차량들이 정말 출시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독일 프리미엄 브랜드 BMW에서는 제가 지난 편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1시리즈의 고성능 모델인 M135i와 전기차 iX가 출격을 대기하고 있습니다. 순수 전기차입니다. BMW만의 그 순수 전기차고요. 합산 출력 523마력의 정말 약간 공룡과 같은 그런 성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두 개의 전기 모터를 기반으로 제로백은 약 4.6초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1회 충전 시 최대 주행 가능 거리는 600km 이상이라고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600km는 우리나라 환경부 기준이 아니라 유럽 WLTP 기준이기 때문에 이 점 오해 없으시길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iX의 디자인을 보시면 이제 BMW 4 시리즈에서 보여줬던 그런 거대한 이제 콧구멍, 키드니 그릴이 들어갔어요. 굉장히 이 디자인이 호불호가 갈려서 판매량에도 지금 영향을 끼치고 있는데 그 디자인이 적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양 옆으로 더욱 얇아진 헤드램프가 자리 잡고 있어서 앞에서 봤을 때 정말 맹수가 이를 딱 벌리고 있었던 그런 이미지죠. 그리고 iX 디자인을 좀 더 자세히 보면은 X5가 떠오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루프 쪽 디자인은 이제 쿠페로에게 스르륵 떨어지는 X6가 떠오르는 그런 역동적인 디자인을 이제 한 방에 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차에는 X5와 사이즈가 비슷합니다. 그리고 X6와 같은 높이를 취하고 있고, 휠베이스 같은 경우는 X7과 같은 사이즈를 취하고 있어서 정말 딱 멀리서 봤을 때도 정말 웅장하면서도 큰 느낌을 주고, 실내 공간에 들어가서도 정말 덩치 큰 사람이 앉아도 될 만큼 넓은 공간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자, 실내로 눈을 돌리면은 정말 실내가 정말 기가 막힙니다. 완전 이제 육각형의 그 스티어링 윌이 가장 눈에 띄고, 그리고 이제 K8에서 보였던 그런 이게 파노라믹 이제 하나로 이어지는 커브드 디스플레이가 중앙에 딱 자리 잡고 있어서 이 차는 정말 전기차라는 그런 느낌을 굉장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고급 브랜드 BMW이기 때문에 이러한 육각형의 스티어링에 뭐 이런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이런 것들이 아니라 실내 소재에서도 엄청난 고급 소재들이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내 운전석에 앉는 순간 이러한 정말 미래지향적이고 정말로 다른 차와 차별화된 그런 실내 경험을 누리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센터 콘솔에 보면은 차세대 BMW 운영체제를 위한 커다란 다이얼과 그런 볼륨 버튼이 굉장히 예쁘게 디자인되어 있고, 이것은 모두 크리스털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자, 이제 BMW에 이어서 이제 수입사의 절대강자 벤츠에서도 하반기 전기차 출시를 앞에 두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EQ 전기차 중 가장 큰 대형 세단인 EQS가 출격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해외 시장에는 이미 8월에 공식 출시가 되었으며, 국내에는 뭐 인증 절차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하반기 출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번 EQS는 벤츠 최초 순수전기 세단으로 전기차 전용 모듈형 아키텍처를 기반으로 제작이 되었습니다. 양산 차량 중 가장 뛰어난 공기저항 개수를 통해서 주행거리를 극대화했고, 자, 실내로 눈을 돌리면 운전석부터 조수석까지 디스플레이를 하나로 이었어요. 그래서 BMW도 그렇고 이번 벤츠에서도 그렇고 디스플레이를 하나로 정말 크게 만들어서 실내에 탔을 때 정말 미래지향적인 느낌이 납니다. 후륜구동 모델인 EQS 450 플러스는 최고 출력 333마력, 최토크 57.9kg 포스미터의 성능을 발휘합니다. 여기에 프로그레시브 모델로 자리 잡을 EQS 580 4MATIC은 최고 출력 523마력, 최토크 87.2의 성능을 발휘합니다. 주행거리는 최대 676km로 상당한 주행거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디자인은 지금까지 벤츠에서 선보였던 EQA 또는 EQC와 그런 디자인 맥락을 같이 하고 있어서 램프와 이 그릴이 일체형으로 부드럽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신차의 대략적인 가격도 좀 알려졌는데 EQS 350 같은 경우는 1억 4천만원, EQS 450 플러스 같은 경우는 1억 6천만원 수준으로 현행 S클래스와 비슷한 가격대를 보여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벤츠 그리고 BMW에 이어서 아우디도 하반기 신차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바로 지난 5월 선보였던 이트론 GT와 RS 이트론 GT가 바로 그 주인공입니다. 자, 아우디 이트론 GT는 사양에 따라서 이트론 GT 4트로와 RS 이트론 GT로 나뉩니다. 각각 476마력과 598마력의 정말 괴물과 같은 성능을 발휘하는데요. 여기에 오버부스트를 사용할 시 2.5초 동안 약 530마력 또는 646마력까지 성능이 향상되어 고성능 모델의 끝판왕이다 라고 부를 수 있을 만큼 아우디 이트론 GT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먼저 소개해드리자면 포르쉐 순수장기차 타이칸과 같은 플랫폼을 쓰고 있습니다. 여기에 외관 디자인은 정말 아우디의 그런 전형적인 세련되고 도시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고 또 부드럽게 흐르는 루프라인과 낮은 포지션 등 공기 역학적 디자인을 통해서 0.2 이상의 낮은 항력 개수로 높은 효율성과 그런 주행거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우디 RS 이트론 GT는 말 그대로 이트론 GT의 쿼트로를 기반으로 한 고성능 전기차입니다. 아우디의 모터스포츠 경험을 누릴 수 있는 모델로 정말 타이칸과 경쟁할 수 있는 모델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아우디 RS 이트론 GT는 앞서 등장한 이트론 GT 쿼트로의 구성을 고스란히 이어가면서도 고성능 모델의 가치를 효과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모델입니다. 이 두 모델에는 86kWh 리튬이온 배터리가 탑재되어서 1회 충전으로 최대 488km를 주행할 수 있다고 합니다. 아울러 800V급 초급속 충전기술 채택해 5분 충전으로 최대 100km를 주행할 수 있는 편의성까지 갖췄습니다. 자, 이제 아우디에 이어서 폭스바겐도 하반기 두 종의 신차를 가지고 소비자들에게 지금 다가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두 모델은 신형 골프, 8세대 신형 골프와 바로 아테온 부은명령이 바로 그 주인공입니다. 신형 골프 같은 경우는 8세대 모델로 폭스바겐 최신 디자인 언어와 함께 디지털화되는 실내 그리고 신규 파워트레인딩이 적용되어서 국내에 들어옵니다. 크기는 기존 7세대 골프와 비슷하며 전면부는 날렵하게 디자인된 헤드램프와 하나로 연결된 그릴이 폭스바겐 패밀리룩이 적용되어서 뭐 신형 티구안이라든지 신형 아테온 또 제타와 같은 디자인 맥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측면부로 시선을 돌리면 골프의 시그니처 요소인 두꺼운 C필러가 그대로 적용되었고요. 그리고 독특한 디자인의 휠이 적용이 되었습니다. 실내로 눈을 돌리면 디지털 계기판과 공조기가 하나로 통합된 디스플레이와 전자식 기어 레버 등이 이 차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파워트레인은 티그원과 동일한 1.0L 디젤 엔진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폭스바겐 코리아 관계자에 따르면 이 신형 골프는 오는 10월 초에 출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국내 시장에는 디젤을 시작으로 내년에는 가솔린 GTI가 국내에 출시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이와 함께 하반기 아테온 부은명령도 한국 땅을 밟을 예정입니다. 완성도가 더 높은 디자인과 최신 전자장비 탑재 그리고 파워트레인 변화가 가장 큰 특징입니다. 이게 전반적인 외관 디자인을 봤을 때는 눈에 띄는 변화는 없습니다. 다만 LED 주간주행 등을 그릴 안쪽까지 길게 이은 것이 이전 모델 대비 차이점이고 그래서 좀 더 세련된 느낌을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실내로 눈을 돌리면은 전체적인 형상은 비슷하지만 도어 패널 손잡이와 송풍구 디자인을 얇게 바꿨습니다. 또 새로운 디자인에 디컷 스티어링에 적용해서 세련미를 더했습니다. 센터페시아에는 터치 버튼의 비중을 늘렸고 8인치 스크린에는 한층 개선된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탑재해 운전 편의성을 높인 것이 특징입니다. 파워트레인은 기존과 다르지 않고 특히 공간 활성을 높인 슈팅 브레이크도 같이 출시가 되었습니다. 자, 이런 독일 브랜드 외에도 이제 다른 수입차 업체들로는 지프와 제규어가 하반기 신차 출시를 앞두고 있습니다. 지프는 그랜드 체로키 뭐 리무진 버전과 그리고 랭글러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뭐 4XE를 출시합니다. 첫 번째 하이브리드 플러그인 모델이라 좀 늦은 감이 있죠, 지프가. 그래도 지프가 첫 출시하는 하이브리드 차량이라서 기대가 높은 차량 중 하나입니다. 제규어 랜드로버는 올해 하반기 신형 XF를 출시합니다. 제규어는 주로 지금 국내에서는 디젤 라인업만 좀 선보여서 좀 아쉬운 점이 있었는데 신형 XF는 브랜드 전략에 따라 가솔린 모델만 국내에 출시 예정이라고 합니다. 외관 디자인에서는 범퍼 부분을 제외하고는 큰 변화가 없어요. 실내에도 그렇고요. 자, 외관 디자인에서는 범퍼 뭐 하단을 제외하고는 큰 특징이 없습니다. 하지만 실내로 눈을 돌리면 콕핏 디자인과 커브드 디스플레이가 적용이 되어서 기존 모델과 완전히 다른 그런 신차급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 큰 특징입니다. 지금까지 남은 4개월간 저와 함께 수입차 어떤 차들이 출시가 예정이 되어 있나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부족하지만 지금 시선 처리도 좀 굉장히 좀 어려운데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다음에는 좀 더 발전된 모습, 이런 시선 처리라든지 이런 내용이라든지 좀 더 업그레이드해서 더 나은 모습으로 여러분들에게 찾아가겠습니다. 지금까지 그로우 모터즈 김정희였습니다. 감사합니다.